최근 도내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손이 많이 가는 포도 대신 복숭아로 바꾸는 농가가 급격히 늘다 보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합니다. 30년 동안 포도 농사를 지어온 박성기 씨는 올해를 끝으로 포도 농사를 접고 복숭아를 심기로 했습니다. 한미, 한칠 내 FTA 등의 영향으로 외국산이 급증하면서 국산 포도의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하락된 데다가 인건비 비싸지, 사람 노령화되지. 그러다 보니까 박 씨와 같은 이유로 올해 농사를 포기하겠다고 신청한 포도와 블루베리 농가는 모두 천여 곳.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표현하는 과수원 면적만 400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문제는 포도를 표현한 농가들이 대부분 복숭아 농사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대체 작목 의향 조사에서도 단연 1위는 복숭아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복숭아 재배 면적은 4,100여 헥타르로 1년 전보다 10% 이상 늘었습니다. 복숭아 수확량이 크게 늘면서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 폐업을 하고 많은 농가가 복숭아 식재로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한 수년 후에 복숭아 역시 과잉 현상이 우려되는. 거듭되는 농산물 파동을 막기 위해서는 대체 작물 전환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함께 농민 스스로도 신중한 작물 선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